1월 15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 긍휼,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못은 수영을 하기 위한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병자, 또 맹인이었고 또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걷지 못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결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치유된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용할 정도가 되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연못에 그 누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 이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그럼 그에게도 이 은혜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자꾸 자기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것,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꿈이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